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대왕 사이즈 특집인데요 빵 왕감자 감자입니다. 슈거 대 감자칩을 만들 거예요. 과자나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제가 게을러가지고 많이 못했던 게 있었는데 도전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대왕 감자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패 안 할 거예요. 그럼 빠르게 만들어 볼까요? 먼저 이 감자를 깎아와야겠죠? 짠! 감자는 적당히 한 4등분? 잘라주는 이유는 좀 빨리이더라고. 우리 집 감자가 혹시 싹이 났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 성분이 있어요. 구토 유발, 어지럼 증상 유발을 해요. 완전히 도려내야 돼요. 초록 색깔이 안 보일 정도로. 물에. 너무 많은가? 아니겠지? 조금. 적당히 넣고 전분도 뺄 겸 해가지고 그냥 물에 통당 넣어서 익히겠습니다. 둘러오면 쏙 들어가요. 한김만 식은 감자. 너무 얘네들이 식으면은 잘 안 으깨지거든요? 이게 감자가 거의 다 으깨지긴 했는데 조그만 알갱이들이 약간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아이고 아이고 재밌네 아이고 행복하네 감정이 들어간 게 아니라요 감자를 으끼려고 감자를 네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고 소금으로 살짝 밀가루는 박력분 농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매끄러운 표면이 나오면은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종이 호일에 빈대떡 같기도 하고 잘 될까? 반죽을 말려줄 거예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50도 정도에서 말려줄 거고 6개 바짝 말려줄게요. 이렇게 층층이 다 해놨거든요. 총 16장 만들었어요. 이것도 한 50도에서 충분히 마를 때까지 말려줄게요. What tomorrow? 수분감이 아주 살짝 있어요. 천천히 움직이면은 살짝 휘는 정도? 종이를 그냥 떼면은 얘네들이 잘 안 떼져요. 뒷면을 따뜻한 물로 그러면 자 빵! 요렇게 지금 제가 이틀 동안 말려온 거고요 잠깐 오븐 한 120도로 맞춰놨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요 색이 나오더라고요 식품 건조기에서만 말렸을 때 요렇게 색이 나와요 기가 막히게 뽑았다 먹어보면은 감자칩 맛이긴 한데 뭔가 바삭함이 덜해요 얘들 한 번 더 튀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하면 또 타버리니까 요 온도에서 해보자 이게 감자칩 모양이 바로 되네 얘가? 역시 튀김이 답이다 요리는 튀김이다 이거는 진짜 성공이다 이 정도면은 색깔이 많이 났으니까 살짝만 색깔이 나는 게 아쉽네 거의 뭐 초코칩 수준이야 지금은 살짝 바삭함이 없거든요 마르면은 엄청 바삭거려요 이렇게 모양이 잡혀있죠 요거는 건조기에만 건조한 거 요게 지금 오븐기에 한 거 요거는 포카칩이랑 모양이 비슷하네 나름 성공적이야 아직 뜨거울 때 소금 살짝만 빰빠밤 보이세요 여러분? 요게 포카칩? 요게 감자칩 프링글스 모양을 따라서 만든 거고요 이것도 먹어야겠다.
이건 진짜 포카칩 같고요. 이거는 포카칩이랑 프링글스 섞어놓은 맛?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자를 압축시켜가지고 맛은 더 진하게 나는데 단단해지는? 얇으면 얇을수록 맛있네. 조금 낮은 온도에서 오래 튀긴 게 더 맛있어요. 포카칩. 근데 이거 하나 들어있어도 더 무거워. 슉. 기별적. Yeah. 네, 오늘 이렇게 초거대 감자칩 만들기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뿌듯뿌듯. 웬만한 과자는 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업 비밀들 다 밝혀낼 거야.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et's go. 난 어디든 좋아.